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92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순차적으로 정화 네 번째 천간이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병화라고 했던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고 하는데 얘도 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도 같은 오행으로서 화가 되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 어저께 설명드렸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화지만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 자체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뜨겁고 매우 그 빛이 강하다라고 해서 물상으로 비유할 때 태양지화에 비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음화는 태양, 지화인 병화에 비해서 빛이 태양보다 밝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열기도 그렇게 뜨겁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역시 화이기 때문에 화이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매우 뜨겁죠, 뜨겁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 온도가 섭씨 엄청난 높이로 올라간다. 그리고 태양 근처에 가지를 못합니다. 가는 도중에 다 타서 죽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체감상 느끼기에는 태양 빛보다는 살갗에다가 라이터 불 켜는 게 굉장히 더 뜨겁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음화이기 때문에 뭐 무시해도 좋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스레인지가 있어야지만 라면 끓여 먹죠. 그 가스레인지 불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병화에 비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밝지 않고 뜨겁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살이 타지 않고 물을 끓이지 않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을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금은 완철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갑목도 단단한 대림목 과 같다라고 했지만 경금이 아마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단단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녹여서 아니면 단련을 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한다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열을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특성상 경금 같은 경우는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를 쓰는 것이고 경금이 예를 들어서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조후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에서 경금이 병화를 쓰는 경우는 있지만 경금을 기물 어떤 용도 있는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정화가 뜨겁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거고요.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불이다라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봤죠? 인위적인 사람이 일부러 불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작이라든가 연료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이 병화에 비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일간이 왕하더라도 갑목 같은 거한점 정도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불이 큰 불이 있다 하더라도 연료가 끊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불 바로 꺼지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불을 가장 세게 틀어놨어요.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면 불이 금방 막 끓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가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큰 불도 금방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일간 자체가 왕하더라도 갑목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한점 정도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정화가 왕하더라도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을목도 불꽃을 해줄 수 있지만 을목은 습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풀과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초인등이라고 해서 젖은 풀을 말려가지고 정화의 불꽃을 생조해 줄 수는 있지만 을목을 보는 것보다는 정화는 정모인 갑목을 보는 것이 더 좋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정화일간이 갑목을 봤는데 목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금방 또 말했지만 경금을 가지고 갑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갑목 경우에 따라서는 갑목 경금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또 제가 경금을 설명할 때는 경금의 용도 있게서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그다음에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갑목은 설명할 때 제가 갑목은 동양지목으로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금의 도끼가 날카로워야 되기 때문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 갑목, 경금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어저께도 공부했고요. 엊그저께도 공부했습니다. 어저께는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것이고 오늘은 음화인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것인데 4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똑같이 사오미 남방이면서 여름이죠. 그래서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하라고 했죠. 맹하라고도 표현합니다. 맹자를 써서 똑같이 초하든 맹하든 초여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매우 무덥고 건조하고 뜨겁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 좀더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남방화, 화가 왕한 계절에는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지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아니, 화토는 같이 봐야 돼요. 화토는 여기가 어디냐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월은 화도 왕하지만 토도 같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은 사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장생처. 그래서 사중에 있는 경금을 무시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목은 사에 이렇게 되면 목은 여기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 묘월, 진월에 왕한 반면에 4월, 5월, 6월에 오게 되면 목은 약해진다. 더 약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수가 되겠죠. 수는 4월이 되게 되면 여기가 절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은 화토는 왕하고 금은 장생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은 있다 하더라도 원체 화가 왕하기 때문에 지가 활동을 좀 못한다 그러지 금이 월령 사에 뿌리를 둘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월인데 유금을 받다. 이렇게 다시 여기서 축토를 받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왕절인 4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매우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게 되면 정화일간도 4월이 태어나서 왕하고 그다음에 재성인 금도 왕하기 때문에 신왕 재왕한 사주가 돼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일지가 어저께가 병인이었으니까 오늘은 정묘가 되니까 금국을 이루려면 생시에서 유시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생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이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오미 남방이면서 4월은 초여름, 5월은 중하, 그 다음에 6월은 늦여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화토는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 금은 장생처, 순차적으로 목은 병지, 수는 절지가 돼서 매우 약한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 등급, 왕세의 등급을 알고 있어야 배합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월에 태어난 정화 자체는 병화도 4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하지만 정화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와 다르게 정화는 지지로 인목 하나 정도 내지는 천간으로 갑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정화 특성 자체가 자연적인
불인 병화들에게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이렇게 봐서 정화는 등촉지와 같기 때문에 그 연료, 땔감 같은 것이 있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왕하게 되면 왕한 화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임수, 개수보다는 임수를 봐야지만 사활의 열기도 절제시켜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의 불꽃도 병화와 마찬가지로 보광해줄 수 있다. 양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임수가 있을 때는 이 임수가 이렇게 병화 옆에 붙어 있으면 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양새가 왜냐면 정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정관이 되는 것이고 정관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여자라고 하면 얘는 남편이 되는 것이고 임수 입장에서 정화는 처가 되겠죠. 서로 좋아서 죽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붙어 있지 말고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만약에 천간에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해수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신중에 있는 임수 내지는 해중에 있는 임수를 보면 좋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4월에 해수가 옆에 있으면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해수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식시 있어야지만 충이 되지 않겠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꾸 충이 되는 걸로 보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다충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수가 여기 있으면 이것도 정임합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거 사이충도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 떨어져 있으면 합도 되기 어렵고 충도 되기 어렵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을 때 충할 때 흉한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충하려고는 마음은 있지만 충이 되지 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한점 정도 있은 연후에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조우될 수 있고 정화도 보강할 수 있다. 단 임수 자체가 4월에 약하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뭐 신금이 있다거나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해수 자수가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신금,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겠죠. 이게 지금 말로 하면은 말이 좀 제가 좀 빨라가지고 어렵죠. 임수가 이렇게 필요할 때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천간으로 경금, 현간으로 신금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자수가 있게 되면 임수가 자수에 뿌리를 둘수 있겠죠. 해수가 있어도 뿌리를 둘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하다못해 진토라도 하나 있어 주면은 진중계수라든가 아니면 축토가 있으면 축중 계수에라도 미약하게나마 통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없다 그러면 임수와 천간에 있긴 있는데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걸 갖다가 명리용어로 뭐라 하냐면 불어댔다 그래요. 천간에 떴는데 지지로 뿌리가 없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간에 글자들이 있을 때 천간 뭐 연간, 월간, 일간, 시간에 이렇게 네 가지 글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로 당연히 뿌리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뿌리를 어디에 둡니까라고 했을 때 일간은 일지에만 두고 연간은 연지에만 두는 게 아니라 일간도 월에 둘수 있고요. 연간도 월에 둘수 있습니다. 연간이 일에도 둘수 있고 시지에도 둘수 있죠. 사지지 어디에도 둘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월지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정화가 4월에 태어났느냐, 정화가 해자월에 태어났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정화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매우 왕하죠. 이런 경우 해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반대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사가 여기에 와 있고 여기에 해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해월의 정화가 월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해월의 정화는 굉장히 약하고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살충신경하고 같아요. 간신히 시지 있는 사화에 뿌리를 똑같이 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정화가 임수 하나를 받고요. 해수 사화가 이렇게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매우 약한 것이고요. 해월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일간이 굉장히 이거는 왕한 겁니다. 그만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이거는 해 뿌리든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보다는 뭐가 더 왕하다? 화가 더 왕한 사주가 된다. 그만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4월은 수는 절지인데 화는 윤간지가 되죠. 반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뭐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녹을 얻은 것이고 인간지를 얻은 것이고 정화는 반대로 절지가 되는 겁니다. 악과 상하고 전반대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글자 배합이라 하더라도 원령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 갑목 하나 정도 얻은 연후에 뿌리 있는 임수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저께는 병화일간이었지만 오늘은 일간이 정화, 음화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원령 자체는 4월, 어저께도 4월, 오늘도 4월, 내일도 4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봐야 되겠죠. 어저께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걸록격. 근데 병화가 인간지에 태어나게 되면 양간이 인간지에 태어나게 되는 걸록격인데 정화는 솔직히 따지게 보면 5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이 되고 4월은 이걸 갖다가 뭐 겁재격으로 보기도 좀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이걸 뭐 어떤 분들 그냥 겁재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준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준걸 격으로 본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간이 왕합 걸록격이죠. 일간이 쉽게 말하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일단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드시 이제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살로서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와 달리 정화는 목한점 정도 있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7살 계수보다는 임수로서 정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 뭐가 있냐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묘목.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는 천간으로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지로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천간의 갑목은 지지 인목과 같은 것이고요. 천간의 을목은 지지의 묘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의 묘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을목이 있는 것, 을목이 지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습목이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 풀과 같기 때문에 갑목이라든가 인목처럼 정화를 생조해주는 공력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갈때 말렸다 태우면 타기는 굉장히 잘 타지만은 금방 타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을목, 묘목 같은 것이고요. 갑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경우는 장작과 같기 때문에 한번 불을 붙이면 오래도록 이렇게 연탄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탄불 불조절만 잘하면 뭐 12시간 이상 태울 수 있는 것이 연탄불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갑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임목이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묘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 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한데 재성이 투출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임수 하나 보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사주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쉽게도 월간에 이렇게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등촉제와 그렇죠. 마치 촛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셨을 때 캠프파이어를 이제 밤에 합니다. 불을 선생님들이 석유 뿌려가지고 불을 아주 크게 펴놨는데 불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 내리면 조금 있으면 꺼지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정화 불을 피우는데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계수 천간은 그래서 정화는 다른 것 달리 계수로 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근데 이 계수가 약하냐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에 계수가 뿌리를 뒀지요. 신금의 생조를 받고 있고요. 이 신금은 축사에 뿌리를 둔 신금이기 때문에 계수 자체가 능히 이 정화 정도는 꺼트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은 이 계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수를 정리를
중화를 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정화가 칠살의 영향을 받아서 정화가 자칫 잘못하면 절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명한다면 쉽게 말해 정화불이 촛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시를 좀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경자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경자시. 경자시가 되면 이 사주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둬야 되는 거에서 이 계수를 갖다가 제하거나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 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상관 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살인상생이죠. 살인 상생을 하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자시가 되면 이 계수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금의 생주를 받는 것에 더해서 시지의 자수에 뿌리를 두면 이거는 비가 보슬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장대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경금까지 생주해 주게 되면 장대비가 잠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 내리는 거하고 똑같죠. 정화가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방도가 굳이 쓸수 있다라고 하면 사중에 있는 무토를 써야 되는데 지지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암장되어 있는 무토 가지고 계수를 갖다가 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자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축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축시 이 축토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축토하고 똑같습니다. 신금 두 개가 양쪽 축토에 뿌리를 둘수 있죠. 이 신금도 사중 경금에 뿌리를 둘수 있죠. 양쪽의 신금이 계수를 이렇게 생해 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죠. 어저께 제가 어저께 설명인데 그저께 설명 을신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간에 일간이 신금인데 일간이 신금인데 을목을 보게 되면 일간 신금이 을목을 갖다 이렇게 파해서 을신충이 되면 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치로 이렇게 설명을 볼게요. 일간이 정화이고 시간 내지는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신충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일간 자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심판과 같은 게 심판 내지는 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밥해 먹고 눈밭에 땀 뿌리고 씨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화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글자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 일간 정화가 신금을 받으니까 이거 내거 낼로 훔쳐먹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계수가 옆에서 정화를 갖다가 팍 극하고 있는데 양쪽 신금이 뭐예요? 얘를 갖다가 생주해 주고 있죠. 재성이 있는데 그 재성이 나를 공격하는 칠살을 생겨 주는 거니까 금전, 유흥, 오락, 주색, 잡기 이런 걸 하게 되면 태가 망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경자시, 신축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신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묘 한몫한다 하더라도 사회상 충이 되지 않겠죠. 해묘한몫한다 하더라도 또 신금 계수가 해도 간신히 통근할 수 있겠죠. 해묘한몫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역시나 이 계수를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생시 볼수 있다라고 하면 갑진시 이렇게 되면 이제 계수가 정화를 갖다가 극하려고 할때 갑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갑목이 금생 수생목 목생화에서 뭘할수 있다? 살인상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봐줄 만한 생시가 됐는데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자 4월에 정화도 왕하고 4월에 무토도 출하면 무토도 왕하죠. 그래서 이 무토 가지고 계수를 갖다가 이렇게 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정화 입장에서 무토는 상관이죠. 이거는 상관생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목 갑진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상관제살 내지는 살인상생이 돼서 계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신중에 있는 임수를 채용할 수도 있겠죠. 없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칠살을 제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기우시는 좀 좋지 않아요. 기우시. 기우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거는 기토가 계수를 제할 수 있어서 이거는 식신 제사를 볼수 있지만 묘유충이 되는 것이 이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무신시에 비해서 기우시는 선택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을사시, 병오시, 정미시는 화가 왕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긴 하지만 역시나 계수를 갖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병오시 같은 경우는 일간이
이거는 4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를 버리고 마치 병화같이 생각하게 되면은 뭐 개수를 얻어서 조우한다 정도 하는 개념 정도로는 볼수 있지만 역시나 개수가 일간 정화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약해서 정화를 꺼뜨릴 정도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는 볼수 있지만 그래도 신경 많이 예민해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뭐랄까 고집불통 이렇게 사람 성격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갑진시 정도 무신시 무신시는 이제 대운에 따라서 그 희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이 정도는 보다는 갑진시나 아니면 진짜 아니다 싶으면 병오시 정도로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